갑자기 리사 고장 났나 봐. 막 다 열심히 추는데 리사 아래서 열심히. 리사 혼자 아래서 우리 막 올라가면서 춤추는데 리사 혼자 여기서 안 올라와서. 오! 예. 굿보이! 내가 최근에 사람들한테 제발 믿어달라고 한 말이 있어. 그게 뭘까? 제발 믿어달라고? 대기실에서 스텝 지갑이 없어졌어.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로지야. 아 그렇게 갈까요? 오케이. 그러지 말고 좀 줘. 그랬더니 언니 저번엔 진짜 제가 가져갔는데 이번엔 아니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어? 어? 비싸? 땡. 아, 대박이다. 와우 월드 클래스. 컴온 컴온. 굿보이. 투샷.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 나도 그 생각이 누가 타고 내렸는데 바로 이제 로제가 탔어. 근데 그분이 이제 방귀를 끼셨는지 엘리베이터에서 약간 방귀 냄새가 나가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바로 2층에서 띵 하더니 사람이 우르르 타는 거야. 우르르 타더니 로제인데 로제 뭐야 비슷해? 땡! 비슷해? 생일날 라이브 내가 25살이라고 반우심이라고 막 행복했을 때 라이브를 바로 켰는데 그때 했던 말이에요. 라이브에서? 나 그거 봤는데? 팬들에게 했던 말인가? 로제가 너무 신이 난 거야 생일이니까. 너무 신나서 막 너무 막 들떠가지고 팬들이 이제 너 술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저를 믿어달라고 이런 거 아니야? 땡땡. 로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했는데 옆에 행크가 있었던 거야. 얘가 갑자기 기절했어. 기절했어. 팬분들이 로제가 꼈다고. 와우 굿보이. 아니 월드 클래스. 컴온. 아니 행크가 꼈는데. 행크가 꼈는데. 그렇지. 근데 정확하지 않아. 좀 더. 행크랑 상관없이 로제가 방송 중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방귀 낀 줄 알고 오해를 했다. 그 정답. 이제 그게 쇼파 같은데나 의자 같은데 맞아 맞아. 후두둑 소리 나는 거 있잖아. 후두둑 소리 나서 팬들이 이랬는데 로제 이거 쇼파가 그런 거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근데 소리가 안 나면 계속 이렇게 정답. 처음이가 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의자 위에 앉아가지고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냥 그 의자의 뭐 재질이 그랬나? 계속 내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삑삑 뭐가 삑삑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분명히 팬들이 방귀 꼈다, 방귀 낀다, 채영이 몰래 방귀 끼고 모르는 척한다라고 말을 할 것 같은 거였어 내가. 여러분. 전 방귀를 낀 게 아니라 이 의자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막 소리를 더 냈단 말이야. 에이, 그중에서 슬쩍 두세 번 정도는 그건 모르는 그러면 안 되고 나 혼자 있었으니까. 그럴 때는 전문가답게 의자 소리랑 제 방귀 소리랑 비교해서 들어보라고 한다. 그러면 내 맞죠? 방귀 빵 한 다음에 아까 분명히 의자 소리 맞죠? 이렇게 얘기해야죠. 월드 클래스 우리 그 소리가 있어? 우리가 방귀 소리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한번 그래 저희는 영상이 있어. 오케이. 외국 어린이 같아. 여러분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삑삑 소리 나는데 방귀 끼는 거 아니에요. 안 나는데? 의자 소리예요. 알겠죠? 방귀. 로제 이거는 리얼. 아니야. 유유버 스컹크. 너무 낑낑 거려. 의자. 다시. 삑. 아니 진짜 근데 내가 들어도 이게 방귀 소리라고 분명히 착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소리가 진짜 착해. 리얼했다. 북 소리가 나니까 진짜 그냥 계속 북을 계속 해요. 장난 아니네. 라방 하다가 왜 울었어 근데? 같은 라방에서 진짜 무서운 일이 있었어. 왜.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없거든. 뭐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 난 사람을 더 무서워해. 근데 이제 막 팬들이 막 그런 장난을 많이 해. 라이브 방송할 때 막 뒤에 뭐가 움직였어. 그리고 제가 뒤에 뭐야?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맨날 저는 귀신을 안 무서워해요.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고 막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뭐가 턱 하고 떨어졌어요. 어머. 저 혼자 있었는데. 집에서?
그래서 갑자기 막 너무 무서워 진짜 내 몸이 팽 달았어. 너무 진짜 무서웠어요. 아, 진짜로? 근데 진짜.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이 순간 이 브이 라이브를 하면서 귀신을 처음 본다고. 처음 본다고. 우와 이건 무섭지? 무섭지? 진짜 그냥 있었던 일이야? 너무 무서워. 저 지금 장난치고 있었는데 지금 진짜 무서워. 와 이름 라이브 방송 끝났어요. 수근이 형 어머니가 전문이셔. 진짜? 어. 왜? 엑소시스트. 아 진짜? 엑소시스트. 아 잠깐 그게 맞아? 영어로 그게 맞아? 영어로 무속인이 엑소시스트야? 엑소시스트? My mother world class. 혜리도 귀신 그거 찍으면 막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아? 나는 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나는 약간 믿지도 않고. 가위는? 가위는 잘 눌려. 어 진짜? 가위는 진짜 잘 눌리고 잘 눌리고. 뭐로 눌리는데? 나 소리. 라디오 찌지직거리는 소리처럼 보이죠? 너무 피곤할 때 이게 자려고 하면은 눈을 감았는데 보여 일단 눈을 감았는데도 이 형상이? 지금 형상이 보이는 거야 이 딱 자려고 하면은 이게 점점 커져 아 소름 돋았어 귀에서 커지면서 이게 완전 이 공간에 소리가 가득 차 그러면 그때부터 가위에 눌려 아 가위가 시작되었구나 어 완전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나 귀신 완전 다음 문제 블랙핑크가 월드투어 할 때 있었던 일이야 공연이 갑자기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왜 중단됐을까? 거기 어? 장소가 어디였어? 어 월드투어 때니까 내 기억에는 그게 태국이었던 거 태국 응. 정답! 미사가 태국 공연하다가 자기 집에 가지 않았어 땡! 공연 도중 공연 도중에 해리 해리 너무 더워가지고 못하겠어서 와야 나 더워 공연 못하겠어 아 진짜 막 탈진할 것 같지 막 너무 더워서 땡 약간 이런 거 같아 뭐 천재 지변 뭐 이런 거 태국에 그치, 그렇겠죠 공연장에서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천장에 물이 들어오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스톱을 했어. 네. 코끼리가 들어왔나? 누가 코끼리 타고 들어온 거야. 원래 그렇게 보려고. 코끼리가. 네. 아니면 로제가 중간에 무대에서 이렇게 쓰러지면 다 받기로 태국 팬들이랑 약속을 했는데 걔도 혼자 던졌어. 내가 힌트 줄게. 멤버들이 나를 보고 빵 터졌어. 빵 터지려고 하는 그밖에 없잖아. 그냥 빵 터져서 공연이 중단될 정도면. 근데 막 공연이 중단됐다기보다는 막 그 곡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 제대로. 정답, 벌레들이. 벌레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로제가 노래하려고 입을 크게 벌렸는데 목젖을 때렸어. 들어가지고 그래서 콕 하면서 잠깐 해가지고 쉬었어. 땡. 그런 게 춤 막 추고 그러다가 마이크에 부딪혀서 이가 하나가 나간 거야. 그래서 휘파람 근데 빵 터졌어? 휘파람 그래. 왜 옛날 우리 멤버 공연하다가 마이크에 맞아서 이 나갔어. 진짜? 근데 웃기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우린 너무 웃었는데. 아, 진짜? 이게 남자 이게 보이그룹이랑 걸그룹이랑 다르구나. 우리는 팬들이랑 다 같이 웃었어. 이게 인체의 신비 중 하나였어. 와이. 그리고 이날 유독 공연장이 정답! 건조했던 날이야. 로제 건조했을 거 아니야? 윗입술이 여기 침에 말라가지고 노래를 발라내는데 아, 어떡해. 어머! 애들 제니하고 다 터진 거야. 형 고마워. 아, 이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아, 웃겼다. 웃겼는데 땡! 건조하면 어떤 일이 건조하면 목이 잠기잖아. 그치, 어. 목이 잠기지. 휘파람 오는데 목소리가 먼저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이렇게 해서 뚜루뚜루뚜루 목소리가 완전 아니야, 근데 이게 막 정확하게 과학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야. 여기가 정전기가 난 것처럼 여기가 다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실내 홀씨처럼. 정답! 와! 정전기. 이제 정전기. 공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붐바야를 하고 있었어. 막 붐바야! 열심히 하고 있었어. 이거 막 밑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막 Blackpink in your area 했는데 멤버들이 날 보고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랬는데 리사를 보니까 앞머리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고 있어. 리사 너 머리 봐! 이렇게 했는데 다들 너를 보라고 했는데 내 머리가 그냥 다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웃고 있는 거. 아니 제니가 빵 터졌어. 그러니까.
아, 그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 사전 녹화할 때, 민아 언니가 넘어져가지고. 맞아. 유라 언니가 걱정은 되는데 춤은 춰야 되는 거죠. 아, 걱정은 되는데. 자본주의. 어. 아, 나 그것도 있었어. 야외 무대였어. 아, 야외 근데 무대. 근데 갑자기 비가 장대비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하필 그 딱 한, 한 달 전인가? 진짜 나나이를 찍고 온 거야. 어. 그래서 엄청 많이 내가 탔어. 완전 덥겠네. 나 이거 봤어. 그래서 그 무대를 하면서 빗물에 화장이 다 씻겨 내려가지고. 아, 까만 모습이 나온 거야? 야, 아. 영상 있다, 영상 있다, 영상. 야, 영상이 다 있네. 있네. 와, 좋네. 야. 우리도 야. 한번 이제 인트로 때 막 춤을 추는 게 막. 댄브를 막 만들었어 어. 인트로에 춤추는 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내려오면 다 각자 스튜디오에 근데 갑자기 리사가 고장 났나 봐 막 다 열심히 추는데 리사 아래서 열심히 리사 혼자 아래서 우리 막 올라가면서 춤추는데 리사 혼자 여기서 안 올라와서